안녕, 부동산 119야. 오늘은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상속주택은 한 개다. 타이틀로 상속주택은 한 개다.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세 채를 가지고 돌아가셨어. 놓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세 개가 다 상속주택으로 인정이 돼서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한 개만 상속주택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거야. 어떤 게 혜택을 받는지 한번 봐볼게. 자, 세개 중에서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는 건딱 하나야. 어떤 거냐면, 보유기간이 가장 긴 거. 만약에 보유기간이 똑같다 그러면 거주기간이 긴 거. 또 거주기간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똑같다 그러면 상속 당시에 거주한 주택. 그렇지 않고 그것도 또 똑같을 수는 없는데 똑같다고 하면 공시지가가 높은 거. 또 공시지가가 더또 높아. 아니, 공시지가가 또 똑같아. 그러면 내가 알아서 골라서 가지면 돼. 뭐 이럴 수는 없겠지만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긴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에서 상속주택은 인정이 안 돼. 엄마 아빠랑 주민등록상에 같이 돼 있다가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주택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서 세금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동일세대원이 아닐 때만 상속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되면 세대 분리를 하면 좋겠지. 이러면 좀안 되기는 하지만 이것도 절세 방법이지. 동일세대원으로 돌아가신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받으면 인정이 안 되지만 딱 하나 되는 게 노부모 봉양으로 인해서 합가가 됐을 때는 그럴 때는 인정이 된대. 그리고 절세 방법이 상속주택으로 해서 내가 상속을 하나 받았어. 어떻게 해야지 절세가 되냐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를 일반주택이라고 할게. 일반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상속을 받았어. 그럴 때 집이 두개 있잖아. 그럼 중과세 되잖아. 근데 중과세가 안 되는 방법은 내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가 돼. 항상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 이게 10년 뒤에 팔아도 되고 20년 뒤에 팔아도 되고 하지만 항상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 그리고 나서 상속주택은 5년 이내에 팔면 일반세율이야. 5년 넘어서 팔면 이것도 중과세가 돼. 내가 집이 하나 있고 이게 상속주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팔으면 일반세율, 5년 이후에 팔으면 중과세야. 그러니까 5년 전에 팔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일반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서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 팔고 난 다음에 이것도 상속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음에 그리고 팔면 비과세가 돼. 이렇게 하면 일반주택도 비과세, 상속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일반주택은 언제 팔아도 되고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중과세야. 그리고 5년 이내에 팔면 그래도 일반세율로 되는 거고. 2013년 2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상속주택에 대해서 법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봐볼게.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있었으면, 이전에 상속을 받았으면, 집이 언제 있든 상관없이 일반주택이 비과세가 됐어. 일반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아도 일반주택은 비과세, 8대 비과세. 아니면 상속을 먼저 받고, 그리고 일반주택을 샀다 하더라도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 비과세를 해줬어. 근데 2013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상속받기 전에 일반주택이 있어야지만 일반주택은 비과세야. 상속받은 다음에 일반주택을 샀을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상속주택으로 인정돼서 비과세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일반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상속받기 전에 일반주택이 있어야지만 비과세를 해주는 거야. 상속을 받은 다음에 일반주택을 샀을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않고 중과세가 되는 거지. 다음은 지분 상속이야. 지분 상속으로 됐을 때 내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알아봐 볼게. 상속주택을 하나 상속받은 상태에서 자녀가 넷이 있으면 넷이 n분의 1로 나눠 가졌다 하더라도 상속 지분은 한 사람 것으로 본대. 첫 번째로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께 먼저고, 두 번째, 지분이 똑같이 나눠 가졌다고 하게 되면 그 집에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걸로 보고, 이것도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세 번째,
최고 연장자가 상속주택으로 인정받는 거야. 소수 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소수 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하지만 상속 지분이 큰 상속인은 주택으로 본대. 그리고 소수 지분이 두개 있다 그래도 그것도 주택으로 보는 거고 하나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두개 있으면 주택으로 본대. 일시적 2주택도 특례가 적용이 되고 상속을 받은 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인정이 된대. 그러니까 집이 없는 걸로 봐서 일반주택은 비과세가 된다는 얘긴 거지. 오늘 상속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 하면 상속주택은 한 개다. 집이 4개 있다고 해도 혜택을 받는 건한 개밖에 없다. 어떤 거? 보유기간이 가장 긴 거나 아니면 두 번째 거주기간이 긴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동일세대원일 때는 상속주택으로 인정이 안 된다. 동일세대원일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팔 때도 중과세가 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상속 지분을 n분의로 나눠 가졌다 하더라도 주택은 상속주택은 한 사람 것이다. 어떤 사람? 지분이 가장 큰 거. 두 번째로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세 번째로 최고 연장자. 그 사람으로 본다. 오늘은 요만큼 상속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다음은 조신하게 존댓말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 볼게. 안녕.